코로나19 경구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 팍스로비드,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 저의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2009년, 2010년 H1N1 신종플루 사태 때 우리는 21세기 최초로 팬데믹, 범세계적인 유행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우리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방접종과 더불어서 경증 환자들이 중증, 사망으로 이르지 않도록 하는 약물이 있어서 타미플루를 게임 체인저, 즉 이런 팬데믹에서 이길 수 있는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팍스로비드는 굉장히 훌륭한 약물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지금 하루 3알, 3알, 6알, 5일 동안 총 30알을 먹게 되는데 현재 미국 미화 기준으로 570불입니다. 오, 가격이 좀 세죠? 국내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환자가 복용할 때는 본인 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것이 비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처방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 방문해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동네 약국에 가서 사서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이지만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물량도 적고 가격도 굉장히 높고 정부 보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병원에서 직접 환자에게 투약될 가능성이 높고 약국에서 구매하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작게 쪼개지고 쪼개진 것들이 다른 세포나 장기에 가서 다시 길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장기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때 작용하는 3CL 프로테나제라고 하는 효소를 훅 불활성시키는 것이 바로 이 팍스로비드의 주요 기전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빠르게 세포 분화를 일으키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생식기관입니다. 우리의 생식기관에서 분화가 되는 정자, 난자, 그 외에도 입의 점막 등 빠르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똑같이 3CL 프로테나제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가임기 또는 임신 중에서의 고용량 복용, 수유부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FDA에서는 라벨에 수유부인 경우에 금기, 만 12세 미만의 금기, 40kg 미만의 금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우선적으로는 60세 이상,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나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분들로 재택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주사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이고 제한적으로 처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인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남자인 경우에는 난자를 만드는 난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자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정낭에서 만들어지는 정자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유전자의 손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동물 실험에서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고 인체 실험이 아직 진행되지 못하거나 아주 작은 숫자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가임기의 젊은 층에서는 우선적으로 처방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수 없는 세 번째 이유, 바로 간에 대한 장애와 콩팥에 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풍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또는 부정맥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또는 기타 다른 약물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약물들은 우리 몸에서 간이나 콩팥에서 대사돼서 우리 몸에서 청소가 돼서 나갑니다. 그런데 팍스로비드를 동시에 복용하게 되면 약물이 서로 경쟁적으로 작용하면서 간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올라가거나 또 반대로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너무 빨리 몸에서 빠져나가서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어떠한 약물하고 병용, 즉 동시에 복용하는 것을 금기하거나 주의할 것을 우리가 표시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